자신의 집에서 백불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48명 여성 한 명의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SH 관계자는 계약갱신 시한이 다가왔습니다만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여성의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목격했습니다. 경찰은 발견 당시 경호수 thank you.